이 시간에 저는 그 성경절 한 절을 좀 보면서 제 심정을 먼저 토로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무고한 고소를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형무소로 끌려다니다가 자기 사정을 얘기할 겨를도 없이 여기저기 고생하면서 다니다가 마침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할 기회가 생겼을 때에 사도행전 26장 1절 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니다. 제 심정이 꼭 이와 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재림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무고하게 이단 취급을 받아왔지만 어디 이러한 공식 석상에서 떳떳하게 변명할 기회 한 번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섰는데 이번에 한국기독교 신학사상 검증학회에서 약 2년 반 3년에 가까운 재평가 연구 끝에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기 끝에 나오는 말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재림교회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제 심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사례로 해서 강연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잡아오도록 그 하속들을 보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이제 하속들이 예수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곳으로 가서 틈을 잡아서 잡아오려고 갔습니다. 40절 41절에 그 예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그 예수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갔던 하속들이 예수를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45절에 그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을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그때의 이 바리새인들이 당국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묘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들 의견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면 아닌 것이니 잡아와야 되는데 왜 안 잡아왔냐 이것입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산헤드린 회원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아까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문만 듣고 소문의 진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오늘 한국교회가 이단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 동기와 배경이 여기에 그대로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네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된 대화를 통해서 나타난 몇 가지 사실들, 물론 제가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성경절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첫째, 여러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각각 달랐다는 것입니다. 일치하지가 않았어요. 두 번째로
객관적 사실에는 관계없이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무조건 옳은 것으로 간주해서 따르라는 겁니다. 이것이 힘의 논리예요. 진리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객관적 기준 없이 사람의 말이나 소문만 듣고 스스로 만든 주관적 기준으로 예수를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이단 만드는 현 주소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치되지 않는 판단에 대해서 1995년에 장로교 통합 측이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은 세계 교회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의 장로교 통합 측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한국 안에서도 교파마다, 기관마다 이단에 대한 판단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통합 측에서는 우리 박윤식, 유광수 두 분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한기총에서는 이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맞는 겁니까? 장로교 통합 측 총회에서는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결의했지만 통합 측 목사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축사를 말씀하신 우리 김창령 목사님께서는 오래전에 장로교 통합 측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그 이후에 다른 분에 의해서 재림교회가 이단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힘의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단은 대체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유대교라는 그 힘에 의해서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 신실한 청교도들, 신실한 개신교도들이 카톨릭에 의해서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개신교 소수종파가 대형교단에 의해서 이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두 번째 예는 이것입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이제 순복음교회를 시작할 무렵에 장로교 통합 측에서 사이비, 이단은 아니고 사이비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바뀌었냐 이겁니다. 조영규 목사님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신조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국민일보라는 일간 신문이 순복음에 의해서 발간되었어요. 힘이 생겼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조영기 목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해제되었습니다. 이것이 힘의 논리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 감리회가 얼마 전에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 이단 자료를 전국에 배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료를 내부적으로만 돌리는 것으로 끝나고 외부로 돌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극동방송 대전지부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한참 동안 방송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극동방송에 아주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극동방송의 임원들이 저희들을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만나서 저희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힘을 조금 썼습니다. 그랬더니 달라지는 겁니다. 진리는 힘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사람의 여론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국교회 이단 현실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신교계 안에는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이 없이 이단 감별사들의 개인적인 연구, 소수의 연구를 가지고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제안한 것을 그냥 손들어서 간단하게 이단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좀 전에 그 강 목사님 한국기독교 이단 논쟁사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책에 보면 박영관이라는 분이 이단으로 정한 개인 단체 교회가 118개입니다. 예장 통합에서 이단 규정한 것이 73건입니다. 한기총에서 만든 이단이 42개입니다.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쉽게 이단을 만들어내는 나라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의 현실이에요. 또 국내에서 나온 발표나 서적을 통해서 나타난 재림교회에 대한 견해들 중에 재림교회를 바르게 공정하게 평가하는 자료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1998년에 여운사에서 발행한 김경선 장로님이 쓴 세계 각 교단별 교리 신앙 고백 신조들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 392페이지에 보면 세계 신학자들 95% 이상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독교 보수 정통교회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 내용에 목차를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일부 개신교회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루터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구세군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교회, 그리스도교회, 성공회, 재림교회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신교회 안에. 그리고 2부 구교들의 정교회와 카톨릭교회가 들어있고 3부 기독교 한계 밖의 집단들, 여호와의 증인, 마릴성도, 크리스천 사이언스, 통일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회에서 정통과 이단이라는 종합연구보고서가 나왔어요. 43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안식일교회가 이단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으나 조사 결과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의 교회들이 정통교회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이하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옥스퍼드 기독교 교회 사전에도 안식일교회를 정통교회로 인정하고 있다. 세계 교회들이 정통교회로 공인하고 있는 안식일교회 재림교회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단 규정을 받고 있으면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그런데 이 책이 또 나중에 또 문제가 돼가지고 뭐 복잡합니다, 역사가.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2015년 한국개혁주의 성경신학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응선 목사가 지은 책입니다. 164페이지에 보면은 정말 애매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안식교는 일부의 외국에서 이단으로 보지 않는 경향도 혹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예장통합 측 제80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의되었다. 참 애매모호한 이야기입니다. 불빛 목회에서 발행한 좀 전 뭐 계속 이 책 선전을 오늘 너무 많이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단 논쟁사에 보면은 312페이지에 세계 기독교에 권위 있는 단체들은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는다. 한국의 장로교회나 침례교회가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면 미국의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도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해야 상식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요한복음 7장의 그 바리새인들이 당사자의 설명을 듣지 않았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95년 장로교 통합 측이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정할 때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연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총회 보고해서 이단 결정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한기총에서 나온 이단 사이비 규정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는 소제목 하에 혐의자들의 교리서, 설교, 성경공부, 강의, 영상, 기사, 서적, 증인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반드시 오심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본인 소환을 하여 소명 기회를 주고 충분한 주장을 하여 피차 후한과 억울함이 없도록 한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키고 이 기준을 지켜서 이단을 청한 사례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소명기에 없고 설명기에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서 끝난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과 배경, 이 한국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단으로 지금 취급받아온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어떻게 발생했고 지금 어떤 상태로 발전해 있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됐다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구교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이제 갈라져 나옵니다. 1517년에 루터파가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고 오직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루터파에서 1520년에 개혁주의가 다시 나왔습니다. 성서를 강조하고 교회를 강조하고 장로제도를 세웠어요. 다시 개혁주의에서 1525년에 재침례파가 나왔습니다. 종교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개혁주의에서 1534년에 성공회가 나왔습니다. 성공회는 회심과 속죄와 재림을 강조하는 교파였습니다. 1560년에 개혁주의로부터 장로교가 다시 파생됐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교파가 나왔습니다. 1612년에 성공회로부터 침례파가 나왔습니다. 침례를 줘야 된다. 성찬식을 해야 된다. 다시 성공회로부터 1787년에 감리교가 발생해서 사랑과 성령과 성화를 강조하는 교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개신교 교파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한 1200개 정도 됩니다. 개신교 교파가. 더 아주 작은 것까지 세분하면 2만 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러한 개신교 교파가 이렇게 분리되고 나눠지는 역사 속에서 재림교회는 어떻게 탄생했느냐 이겁니다. 1830년대 재림 침례교 출신 윌리엄 밀러가 성경 연구, 특히 예언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언을 연구하다가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2300조를 해석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수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미 지역의 이 설교에 의해서 초교파적으로 재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밀러 재림 운동에는 특징이 있었어요. 교파를 초월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림 운동을 같이 동참한 대표적인 강사들의 분포를 보면은 감리교가 44%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교 27%, 조합교회, 크리스찬교, 장로교, 성공회, 화란개혁교회, 루터교회, 퀘이커 교도들 이러한 많은 교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재림운동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재림운동이 진행되는 중에 재림 일자를 정했습니다. 1844년 10월 20일 다 근거를 가지고 물론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에 가서는 각 교파별로 이 재림운동에 대한 저항감이 서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반에 가서는 재림운동하는 가담자들을 각 교회마다 출교 처분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정해진 일자에 재림은 없었고 이 대실망의 날을 통해서 재림신자들은 세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1844년 대실망과 함께 시기를 다시 정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또 나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재림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이 후에 재림교회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다.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이 교파가 시작된 이후에 한 번도 재림 일자를 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 밀러의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재림 운동 1844년 실망 이후에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재림을 기다리기로 하고 다시 무리들이 모여서 성경 연구를 진지하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특징은 여러 각기 다른 교파로부터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서적 교리와 진리들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었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역사적 의의가 큰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모여서 확립해 놓은 성경 교리를 기초로 해서 이제 재림교회가 발생한 것입니다. 각 교파의 성서적 교리들을 다 종합해서 정리한 겁니다. 오직 성경,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재림과 부활, 침례, 성찬식, 성소진리, 십계명 안식일, 성서예언, 그리고 영원멸절, 이러한 여러 다양한 성서적 교리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 교리에 기초해서 재림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교회가 태어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재림교회는 성경적으로 바른 진리가 나오면 얼마든지 기존의 다른 것을 포기하고 바른 성경 진리를 선택할 자유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교회의 기본 신앙의 정신입니다. 그 이후에 1860년에 이렇게 재림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복음이 뭐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에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전 세계 13개의 지역으로 분할해서 세계 228개국 중에 216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교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11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60자 우리 재림교회 세계 총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한 6만 명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총회를 통해서 나온 통계 숫자가 이것입니다. 216개국에 복음 전파했고 현재 1850만 교인의 14만 8천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림교회에 대한 객관적 세계적 평가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비교 종교학자 월터 마틴 박사님께서는 지금 우리 여기 오신 우리 헹크 박사님은 이 월터 마틴 목사님이 세우신 그 이 기독교 이단 문제의 그 CRI의 그 다음 회장을 지금 지내신 분이십니다. 아주 상당히 의미 깊은 모임에 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7년 동안 재림교회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The Truth About Seventh-day Adventism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 서문에 함께 이 재림교회 연구를 주도했던 반하우스 박사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대해 연구한 결과 마틴과 나는 재림교회가 반기독교적인 이단 종파가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 단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김경선 장로님이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렸습니다만은 1995년, 94년, 5년, 6년 그 당시에 이제 장로교 합동 측 장로님이신데 여운사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찬송과 해설집을 만든 꽤 한국에서는 지명도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재림교회를 접촉하기 시작한 것은 재림교회 책인 줄 모르고 책을 하나 번역했는데 그것이 우리 재림교회 이름으로는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이라는 책으로 이제 책을 펼쳐내셨는데 재림교회의 메시지가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재림교회를 다시 연구하게 되었고 이어서 그분이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다. 이것은 돌아가신 신기원 박사님께서 지으신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책을 제목을 바꿔서 그대로 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여러 학자들이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한 설명을 다
분석해가지고 변증한 변증서입니다. 굉장한 책입니다, 이 책이. 이 책을 본 대부분의 학자들은 재림교회가 매우 신앙적이고 성서적인 정통 기독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펼쳐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아까 잠깐 소개했던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이 기독교 교파들의 신앙 고백과 교리와 신조들을 분석해서 발표한 그런 대단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독교 관련된 세계 여러 공기관에 재림교회에 대한 평가를 문의하는 서신을 여러 곳 발송해서 한 12, 13개 정도의 회신을 받았어요. 그 회신 중에 하나가 빌리그램 복음전도협회에서 온 서신인데 이 서신에서도 월터 마틴 박사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월터 마틴 박사는 나의 확신으로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크리스찬 사이언스 유일교도 신령파 등은 성서적 해석으로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나 제7일 안식일 예수이름교회는 완전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서 빌리그램 이 협회에서도 월터 마틴의 권위 있는 이 글을 인용해서 재림교회에 대한 답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하는 책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는 책이 아닙니다만 이 책은 전 세계 산재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요청 목록입니다. 이 책 속에 각 나라별로 무슨 종교는 몇 퍼센트, 무슨 종교는 몇 퍼센트, 그 다음에 기독교의 상세한 현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에 대해서 이 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겠습니다만 제일 위에는 이제 미국 전체의 이제 종교 분포 현황이고 그 다음 밑에는 개신교의 현황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전체 미국의 종교에 있어서 유대교가 2.4%, 모슬렘이 1.8%, 그 다음에 불교가 0.4%, 힌두가 0.2%, 기독교가 86.5%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에 속한 모든 교파들을 나열하고 여기에 이제 교세, 교회수, 그 다음에 등록교인수, 출석교인수 이런 것들을 여기다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엄연히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존 델반 출판사는 꽤 권위 있는 출판사입니다. 여기 분명히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foreign margina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 한계 밖에 있는 집단들입니다. 여기에 몰몬과 여호와의 증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재림교회를 이 몰몬이나 여호와의 증인처럼 다루는 것은 세계적인 조류를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지금 세계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 교회의 교리와 모든 신조를 종합해서 정리한 방대한 성경 주석을 가지고 전 세계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확실한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베리 블랙이라는 이분은 미국 상원의원 원목입니다. 지금 상원의원 원목을 13년째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사입니다. 한국 국회에 국회의원들을 위한 원목이 재림교인이라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다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데 이 재림교회 목사가 27년 동안 해군 군종감을 지내면서 190개의 다른 종파의 1,000명의 목사들을 지도 감독하는 책임을 가졌던 분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09년 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 취임할 때 이분이 대표로 기도하신 분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장로교 통합 측이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배경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장로교 통합 측이 가만히 있다가 분위기상으로는 물론 재림교회가 뭐 안식일을 지킨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만들어 왔지만 어떻게 해서 총회에서 이 재림교회를 정식으로 이단으로 규정했느냐 이거예요. 1995년 9월 21일부터 26일에 있었던 80회 총회에서 이단을 정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1993년 6월 1일에 정부가 케이블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급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이때 기독교 채널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기독교 채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저희도 워낙 세계적으로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이 발달되어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가 한 이만큼 됩니다. 신청했어요. 마지막에 정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기독교 관련 업체는 기독교 방송국, 개신교 종합유선방송사업단, 이것은 약 100여 개의 교파가 합동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교회, 이 3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조건으로 국가에서 허가가 나왔어요. 이것이 개신교 안에 대단히 복잡한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단과 함께 방송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정부에 항의를 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뭐 이단 그런 거 따지는 데 아니다. 알아서 해라. 3자 컨소시엄 아니면 허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결국 재림교회는 건강 절제 분야만 방송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계약서까지 다 썼어요. 이게 계약서입니다. 이건 뭐 사실 공개된 거 아니지만 뭐 이미 오래된 것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공개합니다.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 재림교회가 방송할 수 있다는 약정서입니다. 신학적인 교리나 사상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교단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을이 재림교회입니다. 갑의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를 보장한다. 이렇게 됐어요. 을이 재림교회가 참여하는 방송 분야는 건강 및 절제 분야에 국한한다. 세 번째, 을은 재림교회는 갑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간섭하지 아니하며 방송 편성 제작에도 관여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당시 5의 주금을 주식금을 내고 들어간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일보 95년 9월 11일자에 기독교 TV 안식교 복음 침례 참여 무리, 이런 타이틀로 나온 겁니다.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들소리 신문의 9월 17일에 안식교까지 끼어든 기독교 TV 현황. 9월 18일 기독교 저널에 기독교 TV 이단주주 웬말,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장로신보 9월 20일에 기독교 TV 이단 참여 충격,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95년 9월에 있었던 총회에서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정해서 절대로 방송 참여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킨 것입니다. 그 이후에, 결의 이후에 다시 기독교연합신문에서 10월 1일째 안식일교회는 이제 이단이니까 빼라 하는 촉구하는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기독전을 10월 2일자에 기독교TV 안식교 참여 교단들 쉬쉬하고 있다. 들어가는데 쉬쉬하고 있다. 교회연합신문 10월 15일자에 기독교 텔레비전 이단 돈 받고 나 모른다 발뺌.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됐어요. 교회 신앙 잡지 10월에는 기독교 CATV 5억 주식 안식교회 넘겼다. 이게 그 당시 복잡한 장로교 통합 측이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결정한, 규정한 앞뒤 스토리가 이겁니다. 결론, 장로교 통합 측이 1995년 9월 총회에서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은 어떤 교리적인 문제나 신학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고 CATV 사업을 전으로 한 상황과 분위기 때문에 재림교회와는 아무런 대화 없이 성급하게 내린 결정입니다. 이후에 기독실업인협회에 가입되어 있던 재림교회 성도들이 다 거기서 축출됐습니다. 전국 원목협의회에서 같이 활동하던 우리 병원의 원목들이 거기서 축출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김경선 장로님이 영국 성서공회에서 받은 편지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기에 관한 서신 감사합니다. 이 독특한 교회는 비록 그들의 창시자의 저서들을 존중하고는 있지만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성경을 그들의 신앙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주요 신조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의 위격에 관하여 어떤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영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교인들은 그들이 식생활법 등에 관한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다 이 세계적인 분위기입니다. 헨크 박사님께서 어제 삼육대학 신학과 채플에서 강의하는 중에 아주 짧은 강의였지만 저에게 상당히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essential issue 혹은 primary matter에 대해서는 모두가 연합된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 non-essential issue or secondary matter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상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제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피차 간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 이단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진지하게 이 메시지가 교회 전반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번 재림교회 재평가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단 규정은 한 개인이나 교단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와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다뤄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독교 이단을 교단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각 교단에서 추천된 신뢰할 만한 학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국의 전 개신교회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단을 규정할 때는 공정하고 납득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한국교회 신학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협의하여 이단 규정의 기준을 성경 중심으로 객관화시켜 주시기를 감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도 성경을 기준으로 바르게 지도하고 계몽해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함으로 한국교회가 함께 화합하고 연합하여 한국 복음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뜻하게 지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